네, 안녕하세요. 광명 수영병원 김반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 그 신생아 목욕법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우리 아이는 50일이 조금 못 됐습니다. 그래서 한번 초보 아빠지만 한번 같이 씻기는 법 한번 확인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촬영할게요. 안녕. 촬영하자. 안녕. 네, 우리 목욕 바로 씻기기 전에 준비 먼저 해야 될 건데, 첫 번째는 우리 목욕 바구니를 넣을 곳 두 군데 미리 설정을 해 놓고요. 다음은 아기가 추우니까 바로 목욕 끝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곳 한 곳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기 제거하고 바로 옆에서 이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한 곳, 이렇게 세 곳을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.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목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 한번 해볼까요? 네, 다음은 이제 목욕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목욕물은 애기 씻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헹굴 수 있도록 두 개를 준비할 거고요.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 온도에 맞게끔 38도나 39도 정도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두 군데 채워서 시작할 거고요. 애기들 맞출 때 손대중으로 맞추기는 맞출 수는 없고 우리 온도계를 사용해서 우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뜨거우면 이 온도 맞춰야 되니까 한번 맞춰볼까요? 네, 우리 물이 준비됐다면 시작할 건데, 우리 온도, 자, 38도에 맞출 거고요, 두 개 다. 그 다음에 우리 샴푸하고 우리 애기 닦아줄 수 있는 수건 같이 준비해 놓을 겁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처음에는 애기 얼굴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머리 먼저 감겨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을 씻길 거니까 미리 옷을 벗기면 아이가 추울 수 있으니까 미리 얼굴이나 머리부터 우리 닦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는 우리 왼팔 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좀 걸어주시고요. 귀는 우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그 저 손가락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눌러주시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. 자, 그러시죠? 이 정도 한번 체크하고, 아기는 눈 먼저 씻겨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. 눈 먼저 물로 좀 닦아주고, 눈에 물이 들어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눈을 먼저 물기를 좀 제거해주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이마부터 해서 얼굴로, 아이고 이뻐라. 네, 닦아주시면 좋습니다. 귀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. 네, 바로 얼굴 닦고 물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. 머리를 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조금씩 물을 좀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. 다 됐다 우리 애기. 우리 목 뒤까지 다 닦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다 됐어. 자, 샴푸를 한번 해주고 헹궈줄 건데 좋습니다. 깨끗해. 깨끗해. 여기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리 감겨주시고 바로 물 제거하는 데 가서 머리부터 좀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 머리 말릴 때는 우리 손수건으로
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물기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. 다 됐어? 안 했어? 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바로 이제 목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옷을 벗겨주시고요. 자, 씻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바로 들어가면 아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. 발부터 온도 체크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엉덩이부터 넣습니다. 우리 아기 씻길 때는 아기 우리 왼팔에 손을 끼고서 씻겨주시면 편하게 좀 씻기실 수 있으세요. 아직 초보 아빠기 때문에 좀 애교 받아버릴 수가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골고루 손부터 우리 목욕시키는 거 한번 찍어봤는데요. 정말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. 지금 최단시간으로 지금 계속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감기 걸릴까봐 조심, 씻길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아, 애기 씻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우리 아빠들이 같이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씻길 때 우리 아기랑 이제 몸 마주치고 하면 이제 유대감도 형성하는 게 더 쉽다고 하니까 예, 우리 같이 배워보시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뭐 더 좋은 우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촬영하는 걸로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지우리도 안녕! 안녕!